죽겠다. 아, 그나마 있는 밑천 다 까먹는 거 아니냐? 응?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다 잘 될 거예요. 아, 잘 되면 좋지. 아, 근데 영구는 어디 갔냐? 응? 금방 있어. 영구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구 식당을 찾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입구에서 영구를 찾아주십시오. 네, 아,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입구에서 연구를 차려주십시오. 국밥과 따뜻한 국밥과 여기에 기다리겠습니다. 입구에서 연구를 차려주십시오. 내가 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아줌마 차려도 그냥 차려야 될까 말까 한데. 아줌마랑 애미 뭐 아이고, 나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집에 왔네. 아이고 엄마, 우리 앞으로 우리 식당이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명함 뿌렸거든. 연구 식당 찾아달라고 하니까 잘 될 거야 지금.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봐! 아니 앉으려는데 갑자기 의자를 따면 어떡해? 지금 다 뭐야! 아, 내가 딱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앉으시죠. 아, 추우시죠? 네, 아이고. 네. 네. 뭐 드시겠습니까? 아니,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뭐 먹냐면요. 국밥, 설렁탕, 육개장, 해장국, 또 뭐 순대국. 뭐? 뭐요? 국밥, 설렁탕, 해장국, 육개장, 순대국. 뭐래?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고? 국밥. 얘들 봐.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은가? 저거 먹어. 응, 저거 저거. 먹다 가지면 어떡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 아, 이 사람이. 먹고 뺏긴 어떻게? 국밥 두 개. 빨리 줘요, 국밥이요. 국밥 두 개. 아, 이거 빨리 나온다, 빨리 나온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되게 빨리 주네. 드시죠, 드시죠. 네. 아니요. 아이고! 어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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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예? 아, 이거 뭐죠, 이거? 예? 아, 이거 이 세상에 사람 오겠어, 이거 식당에? 아, 제발, 금방 쳐드릴게요. 5분이면 쳐야 돼. 아이고, 이 녀석아. 아, 기도 누나 좀 어떡해? 어? 아, 말 쳐? 아, 그렇지. 돌아가, 임마! 이게 잘라지면 무너지는 거 어떡하려고. 아, 이거 앉아. 야, 이거 식당 못 파는 게 뭐야 이거? 좋아 이거. 내가 했다 봤어. 너 했나? 너 했어? 그 언제서 그래? 어? 자, 뭐 드시겠습니까? 아, 이거 국밥 두 개하고 소주 하나 주셔. 네. 국둘소 하나? 국둘소 하나 뭐야? 국둘소 하나? 국둘소 하나 뭐야? 자, 병신. 소주 두 개, 국밥 하나 했나? 야. 네? 국밥 둘에 소주 하나? 아, 자, 국밥 둘에 소주 하나? 아, 자. 저 여기가 저 쌩가부집 맞나? 쌍가부집이야? 응. 아니, 그 집 맞아? 네, 쌍가부집 맞습니다. 쌍가부집. 아니, 쌍가부집은 저 뒤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이쪽이야. 네? 저 뒤에 그 쌍가부집. 저쪽 뒤는 유사품, 유사품. 여기가 오리지널 쌍가부대. 거기가 원조라고 그러던데? 그쪽은 쌍가부랑 버티는데 어. 남편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 거쩐지 이상하더라고, 아니, 집에. 어? 우리가 쌍가부집 댁이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쌍가부댁을 갖다 전국 체인점을 하려고. 아이고, 돈 많이 벌겠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좀 소리요? 아, 우리가 무슨 쌍가부집이야? 쌍가부집이라고 소문 내야지 호래비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예? 예! 너 이 폭탄 맞으라 이러지 말아봐. 폭탄 맞다니요? 나 원래 기생이는데. 아니, 구간에 이 머리카락 이게 뭐야 이게? 머리... 아니, 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값 안 내려고 일부러 이거 머리카락 못 살려고 해, 임마! 아니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거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아니, 주방장. 아, 바로 빨리 나와! 그래, 임마! 아유, 진짜 보내, 정말. 아니, 머리카락이 빠질 리가 있나? 어? 아니, 이거 봐, 주방장. 어? 이거 뭐야, 이 음식 게을러갖고 이쯤 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럴 리 없어, 음식 잡아! 이거 머리카락 못 잡아! 니들 실태를 한번 보여줘라. 진짜 지저분해 못 먹겠네 진짜로. 보셔. 더 빠질 건덕지가 있어야 빠지지. 가발 아니에요? 가발은 무슨 생머리지. 얼마요? 60원.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 네? 네. 그거 여기 위생적으로 모자 좀 쓰고 해라. 잔털 빠지면 잔털. 어서옵쇼! 어서옵쇼! 네, 앉으시죠. 피곤해 지친 나의 육신을 이끌고 문지방을 넘어 살 때 어디서 그 풍가운 사이 어서 오십시오. 나 참 장사자네 참 더러워서 못하겠네. 일로 앉으시죠. 나의 육신을 인위적으로 만든 의자라고 붙인 이름에
잠깐 걸치겠습니다. 네, 아니시지. 저 뭐 드시겠습니까? 내가 뭐 드시겠습니까? 나의 공복을 메꾸어줄 정성이 깃들여진 국물과 건더기가 합해진 걸 주시오. 국물과 건더기 국밥이요? 예. 아, 그 국밥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공복을 메꿔줄 국밥 한 그릇. 자, 어쩐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서. 무슨 노래 가사 같습니다. 네, 시입니다. 가만 보아하니까 무슨 저기 작곡가네 참. 그거 시인 같습니다. 네? 시를 하십니까? 아, 네, 저도 뭐 왕래 좀 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긴요 뭐. 시를 예준시는 분은 이렇게 만나요. 네, 네, 그런데 다 시인끼리 동감하는 게 있잖아요. 이야, 시상이 막 떠오르는군요. 뭘 떠올래? 벌써 이 국밥을 딱 보니까 시상이 그냥 쫙 떠오르는.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아니, 시장 떠오르는 걸 수도 있죠. 한 그릇에 국밥을 말기 위해 봄부터 쌍가부는 그렇게 울었나 봐. 지긴다, 지긴다. 벌써 이 국밥 보고 시 어휘를 쫙 생각해내는 게 죽인다, 죽인다. 벌써 시, 저기, 네, 오늘 이 같은 시끼리 만났으니까 이 국밥 공짜! 예. 공짜로, 아, 국밥. 참 쓸 거야, 내가. 공짜라니. 벌써 이 문학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이 뭔가 안정이 돼야지만 이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국밥 하는데 무슨 문학이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이제 30원이에요. 어디로 나의 발... 예? 예, 30원입니다. 공짜라고 아까. 아니, 공짜라뇨? 영구야! 네? 너 공짜라고 그랬냐? 응? 뭐라고요? 공짜라고 그랬냐고. 시인? 미쳤냐 임마? 아니 아까 공짜 시인. 왜 힘들게 소피 사다가 국구려 굽고 널 공짜로 먹이냐 임마.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무슨 땅 타도 당나? 됐나? 뭐? 너 거지냐? 10원만 아유 참 멀쩡한 생각도 안 듣다. 자 뭐 병원 달라고? 국밥이 30원이다 국밥이 30원 이마 그 10원만 가져가면 되지. 자 가. 감사합니다. 그래. 아줌마 예예예 예, 예. 좀 와봐. 예예 예. 아유 술 한잔 주세요. 예. 아이 할머니 말고 예. 저 할머니 말고 예예 널로 앞서. 네. 아줌마. 뭐 더 드릴까요? 아이고, 여기 앉아. 아유, 술 먹는데 좀. 여자가 술을 따라야지. 아유, 좀 이렇게 그냥 손 그냥 이제 아주 이 손결 뭐들 않고 내가 뭐 여기 정말 다. 어쩌면 살때 이렇게 붙었네. 어이, 조 사장. 어? 마음에 드나?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그냥. 그래. 붙자기 붙고 그냥. 어, 그래. 야야야야! 아이고! 마음에 드냐? 아니야. 자네 말고! 저 아니야, 있잖아, 저. 어? 아이고,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니, 이 할머니가! 암만 싼가 보래도 보기에 저 뭐 이뻐요. 저 내가 괜찮은 애들 하나 소개시켜줄게. 아니, 저 아줌마보다 더 괜찮아? 정말 뭘? 괜찮아? 봤다면 혼하지. 아이고! 혼났어! 그럼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쌍가보. 야 이거. 어, 여기 받아라, 손님 받아라. 쌍가보 손님 받아라. 손님들. 자, 술 한잔 따르면서. 아, 응? 아이고, 이 살결이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그래. 이 코하고 눈하고 입 다 어디 갔어? 몰라 이거. 뭐 이렇게 빠져. 너는 안 어울려. 돈 내고 저 가자고. 아, 조사장이 내야지. 무슨 소리야? 아까 당체전 된다고 했잖아, 김사장. 아니, 조사장이 산다고 그랬잖아. 김사장 산장도 여기 왔는데 내가. 아니, 어? 아니 당신 가만히 있어봐. 아니 당신이 아까 저기서 이거 따라와. 여기서 빨리 와. 준가, 준가 왔네. 저놈들이 가만히 보자마자 내가 비록 전쟁통에 없이 살아도 임마 남의 만 원 손목 잡고 술 따라서 내가 먹고 살 것 같냐 임마 장사를 때려치든 가야지. 연예인들이 폭력배에게 당했다 하는 기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없어 이 밤무대 주변에 기생하는 독보사신 폭력배들이 연예인들이 망신스러워서 쉬쉬하는 걸 믿기로 해가지고 지금 너도나도 달게 된다 이거죠.
무슨 골동품이나 말도 안 되는 그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비싼 값에 사라고 칼로 협박 공갈을 하는가 하면은 돈을 빌려달라, 술값을 내달라, 또 다른 업소에 일을 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하는 이런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좀 더하죠. 한두 군데 업소에 계약을 하고 내려갔는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열 군데 이상 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연예인들이 외국처럼 무슨 권총을 준비해가지고 정당방위로 막 쏠 수도 없는 일이고 경호원을 몇백 명씩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무슨 저 연예인들이 권투나 이 무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참 들판에 나가서 1대1로 정면 대결을 벌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쇼를 하러 다니면서 변장을 해가지고 야간업소에 숨어들어가서 쇼를 하고 쇼가 끝나면 또 변장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더구나 가관인 것은 연예인이 칼에 찔렸다, 폭력을 당했다 이러면 이것을 개탄해마지 않고 폭력배를 증오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암흑에 칼 맞은 사연은 암흑에 왜 칼 맞았나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칼 맞을 만한 사연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연예인들은 일반 무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극장쇼도 없어졌죠. 이래서 우리 대중과 팬과 만나는 것은 역시 야간업소밖에는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은 나가야 되겠는데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저도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요. 연예인을 때려치우고 무슨 투사가 되든지 번데기 장소가 되는 겁니다. 투사 옆에 번데기 장소 옆에 폭력배 있었다는 얘기 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호 선수라든가 이만기 선수라든가 황대웅 선수 같은 사람들을 연예인화시켜서 이만기 선수와 함께하는 전성 패키지 쇼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그 방법이 아니면은 비밀 과외를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 쇼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쇼는 무슨 야간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걸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찰한테 협조를 부탁을 해갖고 전경버스 같은 게 남는 게 있으면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야간업소에 가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이건 말이죠. 농담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연예인들의 이 사활 문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엄영수 씨는 야간업소 출연을 하니까 그렇죠. 저야 야간업소 안 하는데 농담하면 좀 어때요? 오자님. 네. 근데 뭐 불량배들이 연예인들을 네. 좀 괴롭히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 뭐 사고 나가지고 문 닫았더라. 아, 좀스럽게 자식들 불량배 자식들 말이야. 거기 좀 안 됐네요. 안 되긴 뭐가 안 됐니? 잘 된 거 아니냐? 아, 뭐가 잘 돼요? 거기 문이 닫혔으니까 우리 가게로 손님들이 오니까 나는 돈 벌어서 좋고 너는 바빠서 좋고. 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다. 이렇게. 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 솔직히 그 가게는 문 닫아서도 지금 화난 거냐? 그럼요. 거기 디스코 걸 미스 김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것들. 근데요 저지가 이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요. 아우 나쁜 놈들 때문에 이탈돼요 나쁜 놈들 때문에. 야, 네? 너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 불량배들. 이 자식들이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얼씬도 안 하잖아. 내가 지금도요 이 볼타구니하고 배가 조금 나가서 그렇죠. 내가 방방 뜨면은 그냥 아우. 매를 벌어. 어이구 병원에 너 말고도 환자 많아. 사람들 치료하기 바쁜데 매긴 네가 가봐야 치료해 줄 거겠니? 방방 뜨지 말고 가서 잔이나 닦어. 어이구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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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저걸 잘 아유 야야 일로와 일로와 아유 자식 알아타고 사람을 그렇게 말 하면 돼 임마. 아 임마 그럼 밟고 지나가는데 너 같은 거 열 안 받아? 임마 그 그림자 좀 밟았다고 임마. 그래도 임마 내 그림자 아니야. 막 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안 그래? 네? 안 그러냐고 임마. 아 그림자요? 그 그림자 발 그런 놈들은 패줘야 돼요. 예. 그런 놈들 같은 놈이에요. 그렇지. 아이 그럼 어머니 안녕하시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씨. 아이씨. 야, 야, 야. 야! 너, 너 일로 와봐. 저요? 일로 와봐. 꼬우냐? 아, 뭐요? 이 자식이 꼭 말을 두 번 하게끔 하네. 뜯냐고, 임마. 전화해보면 100원인데. 조용히, 이 자식아. 아, 아닙니다. 뭐 뜯은 거 싶겠어요? 괜찮습니다. 부모님 잘 있냐? 예, 잘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희 고모님하고 잘 아세요? 알지, 임마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지, 자식아. 야, 불 좀 줄어. 아, 예. 아유. 불 여기 있습니다. 불. 아하. 규정을 따는구만. 야, 야, 마실 거 뭐냐? 예, 저희 뭐 칵테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 바파민트 하고요. 그리고 저 핑크레이디, 그리고 블랙러시안, 뭐 싱가포르 슬링. 야, 야, 뭐 싱가포르인지 정가포르인지 몰라도 예. 한국적인 거죠. 응? 이 자식이 이거 맥노네. 소주 없어? 소주? 아니, 저희 칵테일만 팔기 때문에 소주 같은 건 없습니다. 소주가 없대네. 독도는 우리 땅. 소주는 한국 술입니다. 한국 술집에서 소주가 없다 이거 이 자식들아. 이게 손님에 대한 서비스냐 이 자식들아. 소주 사다 드릴게요. 야야 일로 줘. 예? 내가 가다 사 먹을 테니까. 응? 아니 저 그, 아이고 저희 돈이지 않습니까? 저 내가 니들 돈 그냥 먹겠니 임마? 어? 야 그 돈 좀 줘봐.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뭐 단 게 아니고 수석인데 예. 좋은 거다. 이거보다 값어치 더 있으니까 예. 이거 하나 가져라. 어? 이거 저 벽돌아닙니까? 자식 참 돌 볼 줄 모르네. 수석이지 인마 이게 돌이야. 아니, 어? 이거 수석이면 이거 필요 없고요. 돈으로 그냥 주세요. 이 자식들이 정말 말로 해도 안 터는 놈들이네. 이거 그냥 산 걸로 할게요. 아, 좋네요, 아주 뭐. 네. 너무 좋다. 좋네요. 그럼 이거 잘 저희가 보관할게요. 예. 음악 좀 틀어라.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틀어. 아, 근데 굉장히 잘 생기셨어. 사람 볼 줄 아네, 그럼. 예. 근데 이거 가요 없냐? 아니, 저희 집은 저 경험하고 팝송 들고 있거든요. 예, 가게 분위기상이요. 예. 가요. 독도는 우리 땅. 가요는 한국 가요인데 한국 술집에서 가요가 없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장난하는가 이 자식들아 정말로. 야야야 들어갖고 와. 내가 그냥 사서 들을게. 어? 자식들이 말이야. 야 저 꺼버려. 꺼 빨리. 그거 요거 입 떴다 뭐하냐. 요거 훌륭하잖냐. 아유 고참 훌륭하지. 생으로 한번 해봐. 어? 그래. 예. 그래. 노래. 아, 그래, 그래.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야, 그만해! 뭐야, 당신들! 우리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참아요. 잡기는데, 지금? 이 자식이 정말.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하나, 지금? 너 엄마 노래 그렇게 하니? 제가 노래 한 거 조용필 노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입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다시는 생각을 말자. 이야, 이거 진짜 잘 맞네. 최준 씨 아세요? 알지, 알지. 너 흉내. 그래. 어, 그래 해봐요. 발등 항상 열리고 야, 야, 야. 야, 야 분위기 살때 아가씨 없냐? 분위기 살 때는 아가씨가 최고야. 아, 그래. 저희 집에요, 아가씨가 없습니다. 이 자식이 보정보정하니까 정상... 독도는 자식... 우리 땅이고 아, 이제, 야, 아가씨는 우리 나라 말인데 아, 그건 그런데 아니, 이게, 아가씨가 이게, 없다는 게 아니, 안녕하세요 이게 속... 아, 네. 어서 우리 인사 나눠요 둘, 셋, 아! 이 사람들 뭐예요? 아가씨 있구만 그래 아니 저 이분은요 저 아가씨가 네. 아니고 여기 야야야야 손님인데요 조용들 하고 저 일봐 자, 일봐. 아니, 저, 일봐. 마, 손님이 아가씨라 그래, 그거 아니야, 임마. 야, 아가씨. 여기 좀 앉으셔. 앉아. 아, 아가씨, 우리 따끈따끈한 대화 좀 나눠줍시다. 이거 치워. 치워? 이리로. 좋은 말 할 때 치워. 가자. 이건 미안하다. 이 동생이 여자 다닐 줄 모르는구만.
엄마 여자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어? 아유 손도 곱다. 이손 뭔가? 야야야 튕기지 마. 우리 아... 겨울바다 구경 시켜줄게. 이 오빠가 어? 야 일로 와. 아니죠. 일어나 일어나. 야야 일가 자식들아 겨울바다 갑시다. 이쪽으로 가시죠. 좋아하네 모시게. 이거 놓으라고. 이거 모신다는데 왜 일어나? 아하. 이거 못 놔? 왜 그래? 이건 놔! 니네 오늘 한판 해보자 이건가 보네. 자기야 한판이고 두판이고 야야 빨리 가 일로 나와. 가자. 여자가 까불면 못 써요. 너 죽고 나 진짜. 어? 어? 어이구. 너 죽고 나 죽어. 어? 야야 가자. 너 죽고 나 죽어. 야 진짜. 얼굴 감고 있네 지금. 자식들 말이야. 출근을 안 하네. 이게 친구라고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내 출근하자마자 그냥 잘라버릴 거다. 에이. 아 여보세요. 아이고 형수님. 에? 봇대가 아파요? 어쩐 일로? 아유, 예 어서 와요. 어. 이거. 그 바지 좀 잘게 나가. 벌레이 왔는데. 어, 그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애가 또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봐. 혹시 나이트클럽 갔다 온 거 아니야? 예. 어젯밤 물 좋아? 아니래니까. 아니면 가게 나오시면서 꾀병 앓는구만 지금. 아니야 나 지금 말로 아파서 그래. 아니 아프다는 녀석이 얼굴에 이거 화색이도 내. 자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이제 야 아픈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어? 그때 얘가 일 나가기 싫으니까 그걸 또 전화를 해갖고 같이 호흡을 맞춰 40년 살았다고 선발이 아주 천천히 맞추는구만. 아 그런 말 하시려면은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이 무슨 소리가. 아니 그럼 그 진짜 아픈 거야? 어. 어이구 어디가? 여기도 아프고, 어. 여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 여기도 아프고 정말 아파. 참 골고루 아프네. 이게 다 저 형수 씨 잘못이에요. 예? 그 앞으로 좀 각성 좀 해요. 그 밤낮 애를 저 어떻게 시달리게 했으면은 애가 깨부락쳐 버듯이 쫙 뻗어 있어.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에이 그 잔소리 말아요. 애 꼴 좀 보셔. 이 저 애 꼴이 이게 뭡니까? 앞으로 좀 잘 좀 먹여요. 애라니 애라니 여기 애가 어딨어? 어? 자네는 그 꽃가게에서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얘기야 바른 말이지.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똑같이 일하는 가게가 어디 있나? 아, 네 그래도 그렇지. 힘든 일은 내가 전부 다 하잖아. 아 그래도 적자 나면은 자네 월급 꼬박 챙겨주고 사장은 한 푼도 안 가졌네. 아이 적자가 달래나나? 어? 그 젊은 여자애들만 오면은 꽃 한 송이 두 송이씩 공짜로 줬잖아. 아픈 거 별 얘기를 다 안 해 정말. 그 자네 그 이렇게 아프면 쉬고 그 대신 저 형수님이 저 나오셔 가게. 아니, 내가 가게를요? 아, 지아비가 누워있으면 지 애미래도 나오는 거지 뭘. 아이 간호해야지요. 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요? 저 어쨌든 저기 그 월급 제때 받으려면은 내 보내라. 아이고지 얼른 이용 가. 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까 좀 인상 좀 피고 있읍시다. 이거 분위기 살벌해서 어디 장사가 돼야지. 예? 이거 봐요. 형수 씨, 인상 좀 피고 그 청소 좀 해줘요. 아, 좀 살살해! 아, 청소하라며요? 아, 왜 성질을 부리고 그래요? 아, 이거 저거 앉아 계시고 그냥. 이거 뭐 장사를 도와주는 거야, 망치는 거야? 젊은 오빠! 아이고, 이 큰 동생! 기운이 없어서
풀어놓았어. 아니 아니 우리 윤감 보고 오빠? 아니 할아버지 보고 오빠가 뭐야 오빠가 남사스럽게. 어머 이 언니 어이구. 누구예요? 뭐 언니? 저기 그 벗대 집사람이야. 아 예. 아이 그나저나 어떤 꽃이 있구나. 자 삥 둘러봐. 사과. 어 그래. 요즘 할미꽃 좀 약간 좀 치워줘 보시겠어요? 꽃 좀 보게? 할미꽃? 저, 뭐 이게? 아, 좀 봐야 꽃을 아, 와서 봐! 꽃을 좀 보게요. 아, 난 참... 요 뒤에 있는 저 하얀 꽃 있죠? 네. 어, 저거 이쁘네요. 그래, 요걸로. 그거 한 5,000원어치만 싸주세요. 네, 5,000원어치. 자, 이거 좀 싸주셔. 예쁘게 좀 싸주세요. 수발이 잘 돼요? 네, 잘 돼. 다 이 큰 동생 덕분이지. 됐어!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꽃을 무슨 콩나물 담듯이 다 담으세요? 아, 먼지 안 들어가고 좋잖여. 아이고. 아니 아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이 큰 동생 내가 다시 싸줄게. 아 됐어요. 아니 꽃가게 가면서 젊은 오빠 꽃가게밖에 없어. 아니 딴 데 가야지. 이거 봐 동생. 아 됐어요 됐어요. 이 큰 동생! 동생! 형수님한테 하소연하는데 제발 이성을 찾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아우 어때야 너 이 고통받는 엉아의 심정을 알고 누운 거냐 모르고 누운 거냐. 우리 형과 얘기 아, 저 여기 과장 앉아만 계십시오. 예? 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앉아만 계세요. 꽃 좀 사러 왔는데요. 아니 나가다니 무슨 비싼데 우리 참 오늘 그 가게 분위기가 예, 좀 안 좋아서 그래. 아니 그렇다고 해서 꽃을 안 팔면 어떡해요? 안 팔다니 저 배달해 테니까 어디로? 배달요? 어. 이천에 오셨던 데 있잖아요. 어. 아파트요. 그쪽으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포장 하나 이쁘게 해가지고 얼굴 보면 알지. 아, 왜 부탁해요. 그래, 갈게요. 동생 가. 예 예. 이거 참. 이거 봐 형수 씨. 나 배달 좀 다녀올 테니까 그냥 가게 좀 지켜주셔. 예? 손님 오면은 주인 없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구만. 저 시간 됐으니까 그만 가보시오. 아이고, 근무 시간 마저 치우고 가야지.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 이제 올 손님도 없어요. 저 빨리 가가지고 저 이 보떼 좀 데려주시오. 아 이게 뭐야? 아 보떼 아프다며? 아니 저기 헐랭이 영감이 우리 영감 약을? 사실 오늘 내 저 가게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열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저 대신 그 형수 씨 보고 와서 지켜달라고 그랬으니까 가보시오. 아 저기 헐랭이 영감이 갑자기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저 우리 같은 늑다리 신세 늑다리끼리 이해하는 거지. 저 그만 가보시오. 어여. 아이고 참 아이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야 공연이야 심통만. 아이고 얼굴 이리 우그려. 아이고 저기 헐랭이 영감 아이 그만 좀 짓주물러요. 어여 가봐 그때 기다려. 너 참 아이 가보라니까. 예 그래. 아 참나. 에이그 보떼야 넌 좋겠다. 약 따려줄 마누라가 있으니까. 나는 옷 때려줄 마누라도 없다 야. 옛날 옛적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야! 저 양자 왜 저러냐? 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마지막 빛을 올린 거잖아. 양자가 공부를 다 하네. 그 말이야. 기적이다, 기적. 야, 조용히 해. 너들이 떠드니까 공부가 잘 안 되잖아. 조용해. 야, 응? 너희들이 떠드는 바람에 외웠던 걸 다 잊어먹었잖아. 알고 있잖아. 미안해.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알았어. 야, 근데 누가 맨 처음에 떠들었냐? 응? 누구야? 우리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부탁이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 알았어. 으이씨.
야, 야, 아까 야하고 뭐고 공부하기 싫으면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그래. 아이, 나 혼났다. 이거 억지로 공부하기 되게 힘드네. 하고 왜 죽어? 고향에 가면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어. 마누라가. 참. 아이고. 고자야. 어? 너 나 좋아한다 그랬지? 그럼. 너 나하고 저 세상에 가서. 가 죽자 우리. 죽자고 우리 같이 죽자. 됐어. 넌 나랑 같이 가봐야 소용 없겠다. 기자야. 혜자야. 응? 웃고 즐기는 가운데 텐데는 나올 시간이 됐다. 이 밤의 주인공 탱자님이 나오십니다. 어찌하여 우리 학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하단 말이냐. 저 스승이시여, 애자가 자꾸 죽겠다고 하옵니다. 애자가 자꾸 죽겠다고? 너희들 또 이 학당에서 고스톱 쳤구나. 아니 애자, 너는 왜 안 치고 자꾸 광원 패고 죽는단 말이냐? 왜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 하느냐? 저, 스승님 그게 아니라요, 애자가 공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옵니다. 공부가 없는 세상? 예. 아니 애자야, 그런 데가 있느냐? 어디냐? 나 거기 가서 좀 살자. 저 세상이요. 저 세상? 예. 얘가 조금 맛이 갔구나. 자고로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했어! 어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래,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수제비, 야, 그게 뭐냐? 나가 나야. 야, 그게 뭐냐? 어이, 무식해가지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 말은 사람의 신체는 발부터 잘생겨야 부모가 수지받는다. 그래, 이복에 앉아.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라는 뜻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네. 자넨 그 뜻도 모르면 가만 좀 있게. 내만 모르나, 야도 모르나, 그저. 어머. 자살은 최악의 형태의 살인이라고 했어. 어찌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오늘은 이 목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정의를 내려보도록 해. 자살은 더할 나위 없는 겁쟁이의 결과다. 대포! 자살 기도는 범죄적인 무례이다. 알렉산더 체이스! 다음! 너 죽고 나 죽자! 이혼녀가 스! 변호사! 다음! 저 스승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진짜 스승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애자야. 도와주십시오. 어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늘. 그런 생각은 거두도록 해라. 응? 공부 좀 해라. 아~ 응, 그래. 다음! 스승님, 공부도 못하는 저 스승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이고.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저 스승이시여, 요즘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강물에 자꾸 뛰어든다는데 어서 빨리 한강을 자살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다. 스승이시여, 그렇다고 한강에서 자살을 안 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 되겠다. 스승님, 요즘 신문만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도막살이 나며 차에 갇혀 불타 죽은 남녀하며. 아유, 정말이지. 그렇다. 요즘 우리 노나라 신문 사회면을 보면은 노약자나 임산부는 절대로 보지 마시오, 이런 경고문을 써놔야 할 판이야. 스승님, 요즘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거늘 요즘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몸베기가 됐으니 이 어찌 된 경우란 말. 저 스승이시오,
섹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보면은 인간의 사생관에 대해서 극명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사옵니까? 그렇다. 섹스피어의 햄릿 참 좋은 책이야. 너희들은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인데 나는 그것을 44번이나 읽었어. 우와. 거기에 보면은 햄릿이 이런 얘기를 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원어로 하면은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민비 장비 냄비. 민비 장비 냄비가 아니라 that is a question이옵니다. 냄비 아니야? 아닙니다. 이야 이거 유식한 척하려다가 완전히 찌그러진 냄비 됐네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햄릿이 길을 가는데 옛날 돌아가신 선왕이신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 햄릿아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러니까 햄릿이 노래를 한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가정하게 수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다같이 야야 에브리바디 스승이시여. 햄릿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내비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옛말에 이런 게 One should never think of death. One should think of life. That is real piety. Right, right, right. 저그란 뜻이야, right. 스펠링 해줘. 알지? 예. 어, 잠깐. Right. 야, right 그런데 왜 조춘머리를 그려, 임마? 어, 저그란 뜻이야. 그죠? 저 공부해라, 공부해. 어? 꼭 공 못한 것들이 말이야 시험 보는 날 그냥 엿을 있는 대로 아침에 먹어요. 그러니 시험이 되니 그게? 그냥 화장실 들락달락 들락달락. 그러니까 맨날 시험 보면 결과가 엿이지 인마. 어? 어? 이만한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다. Understand? 오, 오, 예! 탱탱탱 장가라사대! 가라사대! 자살을 위한 타당한 일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진정코 시원찮은 사람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라. 그것이 인간의 의무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이 카페를 자주 찾는 이유는 이곳에 오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누워셨군요. 들어가시죠. 앉으십시오. 저 차는 뭘로? 글쎄 뭘 마신다. 저 커피로 갖다 드릴까요? 아니 저 그딴 거 말고 레모네이드죠. 레몬에이드요? 야 임마야, 니는 짓벌도 없는 기 뭐 이상한 것만 시켜 쌌노? 아이고만. 아니 자네 지금 뭐 생각하나? 어, 아닙니다. 아이고야, 임마 이거 눈치 한 번 억수로 빠르네. 저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을 거야. 내가 사는 동네에 경숙이라는 아주 이쁘고 상냥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내 애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던 거야. 그러나 그녀는 그런 나의 사랑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했던 거야. 나 참 나이는 어려서도 알 건 다 알았는데 말이야. 근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난 그녀가 어떤 대학생과 데이트하는 걸 목격하게 됐고 분을 참지 못한 내가 그녀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 여자는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높다나.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냈냐고? 어제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거든.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녀의 결혼 상대자 나이가 그녀보다 무려 3살이나 적대는 거야. 정말 여자라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어디 볼까? 응? 아주 개운하게 생겼는데 오늘은 쟤나 꼬셔볼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돌아오냐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꼬셔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초면에 실례 같습니다만은 제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 꿔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얼굴 풀어라. 죄송합니다만 잠깐 동안만 제 애인 노릇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애인 노릇이요? 결혼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놀라냐? 물론 놀라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초면에 다짜고짜 와서 애인 노릇을 해. 제가 만약 유의 입장이었어도 무척 놀랬을 겁니다. 사실 내가 네 입장이었으면 웬 괜히 하고 좋아했을 거다.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애인이라니. 얼굴 표정 보니까 속으론 너도 좋은 거 아니냐?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저는 최우빈이라고 내과 닥터로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혼기를 놓쳐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냥 선이라도 보시라고 그렇게 성화신 하나 전 선 봐서 결혼하는 건 죽어도 싫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의학 공부에 정진해야 될 시기라서. 전국에 계신 닥터 여러분, 건방지게 의사 이름 팔아먹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절도를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긴,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저 제 애인 노릇을 하시면서 어머님을 좀 안심시켜 주십시오. 네?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그냥 시킨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바람 넣다가 한 방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유를 보시면은 마치 며느리를 얻은 것 이상으로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가만, 얘를 어디로 데려간다. 집이 시골이라고 하고 어디 1박 2일로 데리고 가서 아니면 신상 파악부터 하자고 하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아유, 귀여운 녀석. 자, 그럼 가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빈아. 아니,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너 여기 있는 건 이 시청자들도 다 안다,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자식 하나 있는 게 헛건난 이 여자 공문이나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이제 이 애니까지 밥 먹어. 아니, 저 공문이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한 건만 터지는 날이면은. 아이고,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시끄러워, 이놈아. 제비족 아들도 없다고 그냥 동네 소문이 팍하게 나가지고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어떡할게요? 예민만 들을게요? 아니면 나같이 죽을 게야, 이놈아. 어떡할게요, 이놈아. 어떡할게요, 이놈아. 이놈아. 에고, 에고, 에고. 그날 어머니께서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며 끝내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냈다. 엄마, 죄송해요. 돌아보면 1, 2등병 시절이 어떻게 갔는지 아득해도 꺾어진 상병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졸병된 고참들 때문에 돌고 고참이 되어선 졸병들 때문에 돌고 밤바라에 단잠을 설치고 나간 새벽 근무는 짜증스럽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저 송혜병님. 응? 왜?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군가? 아니 저 군가 말고요. 군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군대 노래가 군가? 아, 너 저 뭐 연지 찍고 분발 뭐 그런 노래. 그래. 아니 난 그런 노래 근데 잘 모르는데 역시 그런 노래 하면 우리 뺀질이 상명. 야, 그것보다도 그냥 김일병님이나 한일병님한테 배워라. 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내 고향 부산만 딱 가면 따뜻하네. 그래, 그때 내 무거운 저기요. 저기요, 마카로. 군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인마, 이것도 내 노래 자랑 왜 안 왔노? 아이, 내 엄놈이 다르다 카야. 그 뭐 말이야, 군가 뭐 먹고? 아니, 군가 말고요.
저기 군가 말고 저기 연지곤지 뭐 찍고 막 찍는 거 회식 때 부르는 노래 말하는 거. 예예. 아, 좋았어. 야. 내가 뭐 아는 건 없지만 하나 불러주겠어. 영자 내 동생. 영자야 내 동생아. 바라봐. 영자야 내 동생. 뭐? 야. 무슨 소리야? 아, 저 막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막내. 예 이병배. 너 이런 노래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무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려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무맨 뭐 즐겁게 같은 소리 하고 내 요거 아유 처주가 나가갖고 친구들 모아놓고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영자야 이러면서 야 내가 철책선 앞에서 특공훈련 받느라고 뺑이치고 유혹 훈련에 그냥 허리가 끊어져 나가지 않냐 그러려고 그러지 내가 다 해봐서 안다 그리고 그런 말 같지 않은 노래 그거 저 배우려고 그러는 게 그 꼴통들의 그 특성이나 뭐냐? 장모 예? 지금 뭐라 그랬냐? 뭐요? 넌 뭐 꼴통들이 뭐 어쩌고 지금 너 얘기했잖아. 아, 너 잠결에 그 잠꼬대 하셨나 봐요. 난 말도 안 했어요. 야, 잠결? 엄마 아무리 잠결해도 이 꼴통들이 응 잠기는 말라. 응? 어? 뭐라 그러는 거노? 아, 말을 잘못 알아들었죠. 야 막내, 내가 막내한테 이랬어요. 이 뭐 군대 노래 있죠 그거에 저 영자야 뭐 이런 노래는 치. 대한민국에서 이병장님이 최고 많이 한다 그랬냐 그랬냐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그건 그랬는데요 어. 그래. 이런 말 같지 않은 노래 좋아하는 건 꼴통들의 특징이라고 그것도 얘기했다 아 김만고 아니 그 말은 안 했어 내가 얘 꼴통이라는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잠결이라 봐주겠는데 조심해라 응? 그리고 거짓말하면 3대가 망했마 알아? 거짓말 안 했어요 나도 거짓말하면 3대 망한다 진짜 야 곰 배 진짜 그런 노래 배우고 싶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나한테 오늘 가르쳐줄게 일러봐 잘 배워 내 입에서 뭐 좋은 노래 안 나와 이때 잘 적어놔 예 야야야야 예, 야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번 야 네 번이요? 그래 야야 네 번 적냐 그냥 야 사슴 적으면 되지 아 야 그래 예. 배운 애들은 그렇게 적어라 그리고 지나가는 여대생을 붙잡아놓고 차도냐 지나가는 여대생을 붙잡아놓고 네 붙잡아놓고 이게 근데 제목이 뭐예요? 그냥 뭐 이 얘기 있네 야사승송 어 야야승 야야승 첫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어 왜? 왜 저래? 몰라 아, 왜 나가냐고요? 몰라 엄마 내가 어떻게 하냐 아, 동기끼리 그것도 몰라요? 동기면 그냥 동기지 뭐 제가 왜 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내가? 그게 아니라 어저께부터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이제 담배만 계속 피더라고요 글쎄 내가 보니까 집에서 면회온 뒤로 뒤로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거 아니냐 혹시? 아, 양병장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이거나 있어요. 그럼 왜 그러지? 내가 한번 알아볼까? 한번 알아봐요. 갔다 올게. 야, 내가 먼저 좀 정리해라. 예. 야, 벌포. 엄마 여기서 뭐 하냐? 우리 내후방 가서 닭발레기 이렇게 장기 두자. 어? 나 너랑 장기 둘 기분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 아, 나 또 왜 그래? 어? 우리는 딩기댕기 동기 아니냐? 뭐 동병상련, 상호부조, 인명제천 뭐 이딴 말도 있잖아. 어려운 말 있으면 딱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아, 네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 군장 메고 돌 일 있으면 뭐 동기니까 같이 돌아주고 네가 몸이 아프다 그럼 돌팔이한테 가서 내가 약도 타다 주고 우리 사이, 감방 사이, 닭발 사이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얘기해. 뭔데? 필요 없어, 엄마. 그냥 내려가란 말이야. 나 혼자 해결할 거니까. 엄마, 뭔데 그래? 얘기를 해. 우리 집안일이다 집안일 이제 됐어? 집안에 누구 아프냐?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란 말이야 엄마 필요 없어 사라져 엄마 뭐 도와주려고 그랬지 아 빨리 사라져 엄마 알았다 되게 뭐라 그러네 아 저 괜히 몸만 먹고 왔네 뭐래? 몰라 그냥 뭐 얘기도 잘 안 하더라 아 그런다고 동이끼리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끝까지 캠으로 봐야죠 아니 모르니까 자꾸 화만 내면서 집안일이니까 알 거 없다고 그러잖아 집안일? 그래 뭐지? 내가 그 소주 한 잔 사갖고 올라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소주 사러 소주 어디서 파는데? PX에서 팔던데요 네가 지금 PX에서 파는 소주를 살 수 있어 네가? 너 PX에 백 있어? 백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냥 사오면서 한 모금 쭉 마... 그냥 없었다고 올라가겠습니다! 앉았어. 그러지 말고요. 행정관에 가서 선임한 사장님한테 얘기하자고요. 뭐라고 얘기해? 강결! 응? 병장 이경래 일명 선임한 사장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 돌포 얘긴데요. 돌포? 예, 김한국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네가 얘기 좀 해라. 저희 양병장님 얘긴데요. 응. 어저께부터 밥도 안 드시고 계속 담배만 피고 한숨만 쉬는데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김 유사님이 물어보셔갖고요. 혹시 저 청원 휴가 좀 보내주셨으면. 예, 그거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뭐 휴가가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건가? 인사기님도 안 계시고. 양무실에 지금 어디나? 예, 휴게실에서 혼자 담배만 피고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그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경래. 병장이 그... 무슨 일인지 대충 모르나? 그냥 화만 내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한테도. 하긴, 그놈 성격이 너한테 얘기할 놈이 아니지. 양정철이 집이 어디나? 저기 평택 아니면 오산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서무게. 예? 저 인명기록부 좀 가져와봐. 예. 양정철이가. 단결! 그래. 병양영철 산마산께 불려왔습니다. 양철 이만큼 와봐라. 그래, 무슨 일 있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긴 임마. 이경이나 너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로던데. 응? 무슨 일인지 마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그것도 우리끼리도 해결할 수도 있잖아. 응? 저... 그래, 얘기해봐. 아버지께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몽땅 날리셨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답니다. 저런, 그래서? 그래서 그저께 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 입원도 못하시고 동생은 다니던 학교 휴학하고 어디 공장에다 취직해야 된다고. 어렵게 됐구나. 그럴 때수록 네가 힘을 내야지.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래, 양철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뜻하지 않은 일도 당할 때가 있는 법이다. 응? 넌 제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제대해서 집안을 일으키면 되잖아. 싫습니다. 그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전 차라리 군대에 말뚝을. 임마!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군대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을 줄 모르겠다. 가만 좀 있어. 양준철이,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한마디로 실망이다, 임마. 응?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군대에 말뚝 박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나? 어? 또 그런다고 쓰러진 아버님이 일어나시나, 이놈아? 이 군대로 가는 것은 너 같은 놈들의 피난처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야말로 조국에 대한 더욱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곳이야. 왜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하나? 네가 그러고도 육군 병장이나? 응? 쫄병들 앞에 어떻게 나서려고 그래? 그렇게 허약한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이놈아? 가서 완전군장 꾸려가지고 연병대로 내려가. 너의 그 허약한 정신 상태 내가 오늘 싹 뜯어고 줘드리니까 마시는 거. 나 들어가. 선마사님. 그래, 양동철이. 군인 정신이 뭔가 깨달을 때까지 뛰는 거다. 응? 하나, 둘. 양동철이. 예. 기운 좀 나나.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그렇게 허약해서 되겠나? 이 나라 최고의 젊은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나게 말씀드려서 휴가를 보내줄 테니까 기운 내가지고 열심히 군대 생활해라. 막강 7년 만에 내 반장이 겨우 그 정도나. 자, 기분 낼 때까지 자 뛰는 거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들 되겠습니다.